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이번에 수채화 기초 내용을 담은 소담한 클래스를 준비해봤어요. 첫 시간은 물 조절을 해볼 건데 물 조절은 수채화의 기초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수채화의 기초를 함께 연습해봐요. 오늘의 기본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수채화 물감, 스케치북, 물, 그리고 붓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수채화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수채화는 물을 다루는 그림이기 때문에 물 조절을 하기 위해 티슈 한 장도 준비해주세요. 먼저 수채화 시작은 붓에 물을 묻혀주는 건데요. 저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붓에 물을 머금어서 양을 조절하는 게 수채화에선 중요해요. 첫 번째는 붓 모 전체를 물에 담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채색을 시작할 때나 혹은 붓을 깨끗이 씻을 때 이렇게 푹 담궈서 사용해요. 또 붓에 물이 너무 많이 머금게 되면 컨트롤이 힘드니까 이렇게 물통으로 닦아주거나 티슈로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붓끝을 살짝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때 살짝이라는 기준이 쓸 때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색을 연하게 조절하거나 그라데이션이 필요할 때 물이 아주 약간만 더해졌으면 할 때 이렇게 살짝 담근답니다. 이렇게 붓을 물에 담그는 정도에 따라서 물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감을 칠해보면 붓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야 물감이 잘 묻혀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종이에 그려볼게요. 붓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면 종이에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채색돼요. 참고로 이 정도는 물이 많다기보다는 적당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붓에 있는 물기를 좀 닦아낼게요. 닦아내서 물이 있는 상태로 그린 그림과 물이 없는 상태로 그린 그림의 차이를 보려고 해요. 물감이 많이 닦아내지지 않게 물기만 빠질 수 있도록 살짝 티슈로 닦아주고 종이에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미끄러진다기보다는 붓이 가는 대로 채색이 되는 느낌이죠. 굳이 차이를 찾아본다면 물이 적어질수록 거칠게 느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필기로는 제가 물 동그라미, 물 X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물이 더 많고 물이 더 적고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물을 넉넉하게, 좀 거친 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물을 최소한으로 조절해 주시면 채색이 필요한 표현과 느낌을 좀 더 잘 나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채화에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팔레트를 활용해서 보여드릴게요. 팔레트는 종이에 그리기 전에 색깔을 미리 보는 역할도 하고 팔레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저는 붓에 파란색을 가득 묻혀서 진하게 컬러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 다음 붓에 물을 살짝 묻혀 칠해주면 물이 더해지니까 아까 색보다 더 연해졌죠? 이렇게 수채화는 물을 더하면 더할수록 연한 색이 나와요. 그리고 종이에 칠했을 때 투명해 보이는 역할도 하고요. 계속해서 물을 더해서 연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팔레트에 이렇게 색을 올려놓고 필요한 부분에 칠해주면 되는데 물이 많아지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서 중간중간에 닦으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은 팔레트 위에서 색을 점점 연하게 만들었던 것을 종이 위에다가 표현해 볼 거예요. 이게 팔레트에서 연한 색이 만들어지는 거랑 종이 위에 표현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물을 좀 더 세심하게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티슈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연습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조그마한 네모를 만들어서 진하기 1단계를 그립니다. 아까처럼 물을 약간 더해서 팔레트 위에 색을 체크한 후 물이 더해진 상태에서 바로 종이에 가져다 대면 모양 낼 때 힘드니까 티슈로 아주 약간 닦아준 후 그려줍니다.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연한 색을 단계별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티슈로 닦아주기만 해도 좀 더 연한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진하기 변화가 있죠? 왼쪽은 물이 적고 오른쪽은 물이 점점 많이 더해져서 왼쪽은 진하고 오른쪽은 점점 연하게 색이 변하고 있어요. 물 조절과 함께 붓 연습도 할 겸 선을 그리면서 진하기 변화를 주셔도 좋아요.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팔레트에 물을 조금씩 더해서 그 색을 종이에 그려주면 돼요. 파란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붓과 물, 그리고 티슈를 활용하는 방법이 점점 손에 익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많이 할수록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러운 색 표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연습 꼭 잊지 마세요. 아직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색을 연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진하고 연하고 이 두 개의 버전만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아까와 똑같이 진한 색을 그려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물을 많이 먹은 연한 색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를 이어주면 되는데 연한 색을 칠했던 붓을 그대로 사이를 지나가면은 둘 다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이 자기들끼리 번져요. 이게 그라데이션 표현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응용하면 색상표도 만들 수 있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팔레트의 색상표인데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표현해준 차트예요.
종이에 그려진 색상이랑 그냥 팔레트에서 본 물감색이랑 다 같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색상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진하게, 연하게 표현만 해도 여러분이 쉽게 팔레트 색상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물 조절 연습을 한 후 꼭 팔레트 색상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그릴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을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연습만 하면 지루하니까 연습도 하면서 재밌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림 그리기 전에 먼저 팔레트 지우는 걸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팔레트가 더러우면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도 되는데 작업 도중에 팔레트를 정리하고 싶을 때는 붓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팔레트를 막 섞어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휴지로 닦아내면 정말 간편하게 팔레트 정리가 된답니다. 이제 이 위에 다른 색을 다시 써도 돼요. 저는 갈색을 먼저 칠해볼게요. 아까 연습했듯이 붓에 물감을 많이 묻혀서 진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많이 연한 색이어야 되니까 붓을 아예 씻어줄게요. 이번엔 연한 색을 위에 그려줄게요. 색이 너무 연해졌으면 아까 진한 색을 조금씩 더해주면 돼요. 물을 많이 머금은 연한 부분과 아래 진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경계선을 부드럽게 그어주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물기를 뺀 붓으로 닦아주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주황색 부분도 아랫부분 진하게 먼저 그려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은 붓으로 물을 머금은 채 팔레트에 있는 색을 조금씩 섞어서 연한 색을 만들어줍니다. 매번 수채화하면서 느끼지만 이렇게 물을 통해 색이 퍼져나가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무엇을 그리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그리고 있답니다. 아직 모양이 나오지 않았지만 왼쪽부터 커피, 에이드, 슬러시예요. 카페에서 음료를 받으면 빨대로 젓기 전에 아랫부분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음료의 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를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펜으로 모양을 그려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스테들러 멀티라이너 0.1입니다. 이렇게 미니미로 음료수를 그려서 일기장에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수채화 물 조절 연습도 하고 귀여운 그림도 그리고 일석이조죠? 나름 소담한 클래스니까 물 조절 연습하면서 좋아하는 음료 그리기를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소담한 그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해시태그로 이벤트도 열어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물을 활용해서 채색을 부드럽게 혹은 거칠게 하는 질감을 살펴보았고요. 처음이신 분들에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물농도 조절을 하면서 색의 진하기와 연하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응용하면 색상표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제 팔레트 색상표는 이렇게 맞춰서 채색했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추천할게요. 또 연습하다가 지루하면 저처럼 음료를 그릴 수도 있어요. 커피, 에이드, 슬러시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그려보기도 해보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소담한 작업실과 함께 즐거운 수채화 시간 보내요.